캔디 크러쉬 소다 362 스테이지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중앙에 있는 잼을 일단 일반 매칭을 활용해서 퍼트려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네요. 어유, 가자. 배터리가 얼마 없다. 깨야 한다. 잼은 일단 그 콤보를 활용해서 다 퍼뜨렸으니까 얼음 위주로 공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보라색 캔디를 활용해서 공략을 한 것도 괜찮아요. 꽤 잘 풀렸는데 이제 물고기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. 일반 매칭으로 얼음을 부셔 줄 수 있으면 더더욱 좋죠. 지금 이제 물고기 3마리만 있으면 돼요. 얼음 깨는 물고기랑 잼 채워 넣는 물고기 이렇게 3마리가 필요한데 쉽진 않아 보여요. 이렇게 해서 내려서 합쳐서 하면 되겠죠. 그러니까 간간이 중앙에서는 물고기 줄무늬가 나오니까 그 물고기 줄무늬를 활용해서 잼을 퍼뜨려주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그 밖에도 좌측 위랑 우측 중간에서는 물고기가 나오고 다른 부분에서는 주니 캔디가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공략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